안녕하세요. 2천만 직장인의 건강 라이프를 꿈꾸는 하나생명 워킹데드의 설이나입니다. 오늘의 워킹데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텐데요.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네, 평소 위장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명절에 신나서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각종 잔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다 보면 상상만 해도 속이 꽉꽉 막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와 함께 운동으로 기분 전환 어때요? 아, 소화불량커녕 또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배만 나온다고요? 아유, 그러면 복부 비만인 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에서 복부 비만 바이러스 편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저희는 소화불량 해결하러 가시죠! 간단하게 앉아서 하는 동작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볼 땐 잘못 묶은 동그랑땡 한 개 정도를 풀어줄 수 있을 만한 레벨입니다. 네, 양손은 깍지를 끼고 머리 뒤를 받쳐주세요. 골반이 휙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몸을 한쪽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네, 반대쪽도 동일하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전체 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 소화기관과 연관된 신경이 등 쪽에 있어서 등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소화기관의 원활한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서 하는 동작입니다. 삼색꼬치 전 3개 정도는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동작인데요. 우선 선 상태에서 오른발을 왼쪽 발 앞쪽으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팔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실 텐데요. 다리를 모으고 척추를 펴서 느낌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면서 발 옆에 손바닥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힘드신 분들은 발목을 잡으시거나 종아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지할게요. 올라올 때도 중요한데요. 한 번에 훅 올라오시지 마시고 어지럽지 않도록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머리를 맨 마지막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갈비찜 3대 정도의 쌓인 속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동작입니다. 양팔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옆으로 뻗고 양팔도 어깨 너비 2배 정도 벌려주세요. 그리고 양발을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주시고 숨을 내쉬며 상체를 오른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발목이나 종아리를 잡아주시고 왼팔은 천장을 향해 놓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선 또한 천장을 향해 바라봐주세요. 이렇게 유지하겠습니다. 서서히 올라오시고 반대 방향도 똑같이 해주세요. 네, 해보시면 알겠지만 위장을 비틀어서 복부에 긴장감을 주기도 좋고 배에 가스가 찼을 때도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네, 오늘은 소화불량에 도움을 주는 동작과 함께했습니다. 어떠세요? 속이 뻥 뚫리셨다고요? 아, 참 잘했어요. 설마 속도 뚫렸다고 또 두시는 거 아니겠죠? 정말 속이 허하다고 느끼신다면 소화가 잘 되는 양배추나 과일로 배를 채우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온도가 떨어지면 내장 기능이 떨어져서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늘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2천만 직장인의 건강 라이프를 위한 하나생명 워킹데드.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이 되는 운동 꿀팁과 꿀 떨어지는 재미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설이나였습니다.